빠방하이. 어느덧 빠키 채널의 근본 콘텐츠가 된 심슨 시리즈. 오늘은 심슨 속 몰랐던 충격 설정을 준비했습니다. 호머의 숨겨진 두 번째 부인부터 심슨 가족들의 미래 모습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심슨 속 충격 설정 탑5 시작하겠습니다. 바람하면 호머, 호머하면 바람 아니겠습니까? 잉? 잉? 주인공 버프 때문인지 여자들에게 둘러싸이는 게 일상이고요. 눈만 맞았다면 스캔들을 만들어버리고요. 대놓고 춤추다가 바태에게 딱 걸린 적도 있죠. 먼저 원자력 발전소에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자 민디 시먼스와는 단둘이서 호텔에 묵으며 갈 때까지 갈 뻔했습니다만 키스 한 번을 끝으로 헤어졌고요. 눈부신 미모의 컨트리 가수 러린 럼킨과는 짧은 썸을 탔고요. 카운슬링을 받던 헤비사 빅스와는 의도치 않은 무탄 장면을 연출 라는 바람에 오해를 사기도 했죠.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까지 섭렵해버린 호머. 특히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장면. 누가 봐도 수상한 호머를 의심하던 마지. 참다 참다 결국 배우자 바람 뒷조사하는 프로그램에 의뢰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수상한 여인과 함께 낡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는무슨 알고보니 다이어트에 지친 호머가 벌인 해프닝이었다는. 그래도 이 장면은 좀.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호머가 실수로 결혼을 해버린 여자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플랜더스와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간 호머. 현란하고 화려한 밤의 세계에 눈뜬 두 사람은 돈도 탕진하고 밤새 술도 마시고 뒷일 따윈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죠. 어째세한 이 느낌.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누둥. 호머의 부인이라고 자칭하는 이분, 웨이트리스 앰버가 등장하는데요. 알고보니 지난밤 잔뜩 취한 호머가 청혼을 했 답니다. 이렇게 법적 증거까지 있으니 아주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 어찌됐든 그녀를 피해 달아나는 걸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만 이후 또다시 등장.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일이 모조리 들통났죠. 호머는 뒤늦게 마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보지만 이게 통할 리 있겠습니까? 앰버는 작정한 듯 호머의 집에 완전히 눌러붙어버렸다는. 이를 어쩌면 좋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 그때 기지를 발휘한 마지는 몰래 호머를 불러 작전을 개시. 앰버를 모의 주점으로 데려가 진탕수를 먹인 뒤 Muffin. Who are you? I'm your new husband. 똑같은 수법으로 앰버에게 복수를 하는 걸로 마무리. 여담이지만 아직도 바트는 앰버를 라스베이거스 엄마라고 부른다고. 와? 역시 심슨은 매운맛이네요. 스프링필드의 대표 문제아 바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겠습니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온갖 사고를 치는 게 일상이죠. 나체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건 기본. 확성기를 이어붙여 스프링필드를 박살내기도 했고요. 리사가 공들여 만든 작품을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했다는. 하지만 이 정도 장난은 약과입니다. 같은 반 친구 마틴을 죽일 뻔했다는 사실. 물론 고인은 아니었지만 큰일 날 뻔했죠. 이런 바트 때문에 시름이 늘어가는 호모와 마지. 오죽하면 바트가 감옥 갈 것을 대비해 돈도 모으고 있다고. 와? 하지만 알고 보면 스마트한 면도 많습니다. 딱 5일 동안 장난질을 멈췄던 때에는 올 에이프를 달성. 사이드쇼박 관련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항상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트의 천재미가 대폭발했던 이 에피소드. 시리즈 최초로 바트가 효도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느 때처럼 큰 사고를 쳐버린 바트. 호모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늠무슨 혼을 내주기는커녕 최고 사양의 게임 장비를 사줘버렸죠. 게임 중독에 빠뜨려 정신을 마비시키겠다나 뭐라나.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으니 게임 대회에서 1등 상금 $1,000를 받아온 거죠. 어라? 이게 되네. 호머는 더 큰 상금을 위해 바트를 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전설의 게이머라 불리던 게임 코치를 섭외해 노하우를 전수받고 24시간 풀로 연습시키며 트레이닝을 실시하죠. 시간이 흘러 두 번째 대회 날이 찾아오고 유니폼 하나 없는 바트팀은 야유를 받았습니다만 역시나 손쉽게 승리.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획득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날아간 바트팀은 또다시 혹독한 트레이닝에 돌입. 마침내 세계선수권대회가 시작되는데요.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호머가 깽판치는 바람에 대폭망 엔딩.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다면 원래 이 자리는 밀하우스의 자리였지만요. 짜자잔. 이스포츠의 전설 페이커로 바뀌었죠. 물론 패러디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네요. 바트의 설정은 오락가락 하지만요, 사실 똑똑하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바트가 노년에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냥 평행세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다가 노년에는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이 공식 설정. 비교적 최근 노인이 된 바트가 대법원장 로브를 입고 있는 장면도 등장했으니 말 다 했죠. 심슨 가족의 놀라운 미래 이야기는 다음 순위에서 이어갈게요. 채널 고정.
심슨의 꿀잼 포인트 중 하나, 바로 미래 예측.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이렇듯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심슨 시리즈. 등장인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호머와 마지.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빵점이었던 호머. 과거와는 달리 미래에서는 개가천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놀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새 인생을 살고 있죠. 물론 마지와는 미래에서도 지지고 볶고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된 호머. 호머의 복제본이 등장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2호, 3호, 4호 전부 죽음을 맞이하며 결국 인공지능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는 이런 호머의 모습에 이골이 났는지 별거를 선언하죠. 이후 호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마지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실패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미래, 리사는 호머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You two don't know what a rough marriage is. Life's tough. It's hard to make it through. The only way I know, when you make a decision that comes from your heart, you stick with it.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100% 공감되는 마지의 주옥 같은 대사들. 이후 마지는 호머와 영원을 택하겠다며 자신도 인공지능이 되어버렸죠. 는 밭의 상상입니다. 알고 보니 호머의 인공지능을 업그레이드한 로봇과 꿀 잔뜩 떨어지는 마지의 모습으로 마무리. 이렇게 에피소드 마지막 즈음에는 항상 해피엔딩인 걸 보면 결국 천생연분인 걸 알 수 있다는. 다음은 밭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네, 거의 모든 미래 에피에서 악난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젠다라는 여성과 결혼했다가 자신과 똑 닮은 아들 두 명을 낳았지만 10살 바트가 희망 큰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마지에게 쓸모없는 아들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도 대법원장이 되는 미래가 밝혀졌으니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대망의 리사. 리사는 스프링필드 전체에서 손꼽히는 브레인이라 그런지 거의 모든 미래 에피소드에서 성공한 걸로 나옵니다. 대망의 클라이막스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심슨 가족이 옴니버스인지라 대부분의 미래 에피소드들은 개연성이 없다는 게 함정이니까요. 재미로만 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가끔 심슨 보다 보면 이게 방송이 가능한 건가 싶은 장면들이 정말 많죠. 정치 풍자는 기본 패시브고요. 자국타국 할 것 없이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방송국까지 대차게 디스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트의 학원 문제로 학교를 방문한 호머와 마지. 문제지, 독후감, 수학, 입체 모형, 설명문, 결과문, 자서전, 유의어. 아니 무슨 한 달치 숙제가 이렇게 많아? 고작 4학년 아이에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숙제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한술 더 뜨는 호머. 숙제를 끝낼 때쯤엔 한국인으로 만들어 놓겠다며 돌직구 풍자를 때려버리죠. 이 수많은 풍자 속에서도 유독 자주 언급되었던 이 나라, 바로 북한.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마지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다음 주자로 김정은을 지목한다든지, 북한의 핵개발 소식을 전한다든지, 사이드 쇼밥이 미국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지구본을 돌리던 장면에서는 북한이 걸리자 바로 다시 돌려버렸죠. 그리고 시즌 23에 깜짝 등장한 김정일. 이 미쳐버린 싱크로율 좀 보세요. 이 에피소드는 웨인이라는 전직 CIA 요원이 북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상황을 풍자했습니다. 웨인은 과거 북한이 자신의 투포인트에 자동차 배터리를 물리는 고문을 하면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뮤지컬을 쓰도록 강요받았다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뮤지컬의 제목은 키가 작다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뮤지컬은 젊어 보이는 김정일이 인공기가 새겨진 버스에서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죠. 서류 가방을 든 김정일이 키가 큰 외국인에게 다가가 왕궁이 어디냐고 묻자 외국인은 왜 왕궁을 찾느냐며 무시하듯 되묻는데요. 김정일이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고 대답하자 외국인은 기다린 듯이 당신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비웃죠. 바로 그 순간 난데없이 등장한 합창단. 이 사람들 생각은 다를 거라며 다짜고짜 공연을 보여주는데. 김정일의 영문 이름을 이용한 찬양 노래인 줄 알았으나 북한을 풍자하는 노래였죠. 이어 텅 빈 객석에서 혼자 공연을 즐기는 김정일의 모습으로 마무리. 에피소드의 끝부분 약 1분가량 등장했던 이 뮤지컬은 북한의 체제를 제대로 풍자했습니다. 역시 심슨표 풍자 진짜 맵네요. 비키니 시티, 고담 시티 뺨치는 스프링필드. 심슨 가족은 말해 뭐해. 주민들 대부분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허구한 날 부수고 터뜨리고 쌈박질하고 1년 365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틈만 나면 선동당해서 마을 전체가 박살나고요. 한 번은 뒤떨어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유명 건축가를 초청해 삐까뻔쩍한 문화회관을 지었습니다. 만 관객들은 물론 연주하던 악당까지 손절하는 바람에 폭삭 망해버렸죠. 그리고 이 문화회관은 교도소로 변신. 범죄자가 너무 많아
많아서 그런지 교도소 숫자만 10개가 다 되어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프링필드는 알고 보면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도시로 불릴 만큼 잘 나갔었고요. 미국 최초의 수상 자가용 생산지로 거리가 금으로 도배될 정도였고요. 뉴욕타임즈에서 가장 멋진 미국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는, 물론 모두 과거 혹은 찰나의 얘기고요. 지금은 원자력발전소에 경제를 기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대량 해고 통지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원자력발전소가 엄청난 막장이라는 점.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대충 짓고 유지보수도 안 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죠. 원래 원전같이 위험한 시설은 보안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지만요. 각종 인식 시스템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리사가 정문에서 원전 내부에 호머가 일하는 곳까지 갔는데도 브리패스였다는, 직원 복지도 개차반이 따로 없습니다. 부실한 식단, 의료보험 폐지, 무력 진압에 3단 콤보는 기본. 연료봉을 들고 작업 중인 직원에게 장난질을 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정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사장만 안 보이면 며칠 내내 술만 마시고 무단결근의 파리타임이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주황색 물고기, 이 녀석들 전부 발전소에서 태어난 돌연변이입니다. 눈 3개짜리 블링키를 시작으로 눈 6개의 블링키, 초버전의 블링키, 거대 블링키, 초거대 블링키, 초초초거대 블링키, 날개가 달린 에일리언 블링키, 최종 진화 버전인 인간형 블링키, 이외에 극장판 포함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등장했죠. 아니 무슨 짓을 하길래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타나는 거야? 쭉쭉 떨어지는 오염물들 좀 보세요. 제철이수나 폐기물 오염수를 냅다 근처에 버려버리니 날이면 날마다 험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요. 회사가 이 모양이다 보니 홈원은 늘 퇴사각을 잽니다. 빚만 갚으면 직장을 때려치우려고 날마다 달력에 기록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에도 감동적인 비하인드가 숨어있었으니, 평소와는 분위기가 다른 월급날 뭔가 큰 거 한 방 터뜨릴 것 같은 호머의 모습인데요. 두둥. 드디어 갈망하던 빚을 청산했으니 사장이고 뭐고 하극상을 부리는 호머, 뒤도 안 돌아보고 때려치워버립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마제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늘어날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던 호머, 결국 재입사를 하죠. 쐐기를 박는 이 푯말. 다시 돌아온 호머는 서럽고 힘들었지만요, 매기가 태어나자 힘내기로 마음 먹습니다. 가족 앨범에 매기의 사진이 없던 이유는 푯말을 소중한 매기의 사진으로 글자를 적당히 가려 그녀를 위해 일하자라고 만들었기 때문. 맵단짠 맵단짠. 이러니 심슨을 싫어할 수 있나요? 역시나 넘쳐나는 심슨 속 수많은 충격 설정들, 아직도 소개 못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음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5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안 보고 그냥 가지 마지 심슨?